안녕하세요. 맥키니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란이 FDA 허가 임박했다는 게 기사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그룹사 중에서 이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있는 HLB 테라피틱스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 수급 프로그램 매수세가 78만 주, 그리고 신한 모건스탠리 쪽에서 순매수 창구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64,700원권까지 10시 6분에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6만 원 부근 자체가 이 라인 자체가 이제 숏스퀴즈 관련되는 이 가격권이니까 여기를 반드시 이제 사수해야 되는 어떤 흐름들이죠. 예.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쪽은 예, 제가 이렇게 뭐 자료를 작성하는데 계속 뭐 올라가서 지금 81만 주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신한 쪽에 매수 흐름들이 여기 이제 현물 창구 쪽에서 흐름들 결국 공매도 쪽에서 쇼커버링이 계속되면서 이제 숏스퀴즈 구간으로 들어가는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저 윗단으로 가면 손절매 구간입니다. 손절매 구간. 손절매 구간에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 이제 속도가 가하게 되면 빨리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 어떤 임계점 가격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상장사가 이제 HLB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상장사로 돼 있던 부분들이 이제 HLB가 이렇게 가게 되면 승인의 어떤 기대감이 되면 이제 R&D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계열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HLB가 가면서 그룹사 계열주들도 같이 이제 띄우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판화진도 좀 올라가고 있고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이틀 동안 30% 가까이 지금 예, 오른 상태예요. HLB 같은 경우에는 요 4만원대 기준을 보게 되면 거의 지금 50%가 일주일 상간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3파가 1파보다 더욱더 이제 강력한 모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는 가운데 참 기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는 키 오피니언 리드로 뭐 온클라이브라든지 여러 이제 매체들에 대해서 리보세린과 캄네주막 관련되는 부분 언급이 되다가 국내에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기사가 이번 주 들어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특히나 올해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국산 신약 과거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이제 FDA 허가 이런 부분으로 매출을 실질적으로 많이 못 냈는데요. 최근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SK바이오팜이라든지 허가 이후에 뭐 직판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는데 올해 이제 리보세라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허가가 아니라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항암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암제가 이제 가장 FDA 입장에서는 허가 과정이 까다롭기도 하고 근데 이제 허가 이후에 직판에 성공하게 되면 매출 성장에도 가장 이제 기대가 될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만큼 리보세라니까 캅네주막 관련되는 이 간암 1차 치료제의 어떤 경쟁력이 작년 이제 란셋 그 등재 이후에 많이 지금 해자가 되고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는 좀 잘못되었죠. 5월 달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하고 7월 달에는 이제 본심사가 이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PDUFA 일정에 따라서 5월 16일 근데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FDA의 PDUFA 일정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하더라. 심한 거는 뭐한석달 남짓으로 일반 심사인데 그리고 이제 우선 심사 같은 경우에도 빨리 지금 해주는 편이고요. 보통 뭐한달 이내 그러니까 5월 16일이 아니라 4월 달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있는 최종 점검 회의 관련되는 부분부터 이슈가 되니까요. 지금 뭐 1월 달, 2월 달은 선제적인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고 이 3월 달, 4월 달에는 굉장히 이제 이 관심도가 높아갈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FDA라고 하는 게 품목 허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CMC 관련되는 부분들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CR 레터를 받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고, 노이즈 없이 지금까지 왔고, 최근에 이제 캄네르주만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문제없다 이렇게 여러 번 항서제하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3월 달에 최종 점검회의 기대감이 높고, 여기가 이제 문제없이 가면 거의 이제 뭐 승인의 90% 이상의 어떤 그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지점이죠. 심사도 까다롭고. 근데 FDA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이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바로 출시가 되는 국가들도 있을 만큼 FDA라든지 EMA 쪽 여기 허가 규정 자체는 굉장히 엄격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가 규모가 또 상당히 크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 840조고, 2027년 기준으로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러니까 의약품 시장의 어떤 약가 자체가 다른 OECD 국가보다 뭐 많게는 3배 가까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약으로 허가받고 판매하게 되면 매출이나 성장성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계속 이제 두드려왔던 겁니다, 국내 쪽에서도. 그래서 그 성과를 항암제 라인에서는 한 번도 되지 않았는데, 리보세라닙이 허가를 받으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글로벌 신약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계열사 관련되는 이제 관심들도 조명하는 이제 기사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죠. 테라피틱스도 이제 글로벌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두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다국가에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양곤 회장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장내 매수,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지금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죠. 테라피틱스는 과거에 이제 GT-Liviant입니다.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으로 유명했다가, 그 뒤에 결국 이제 자금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임상 개발도 조금 이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HLB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이제 다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안구건조증도 있고, 신경영향성 각막염, 이게 희귀암까지란이죠.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은 이미노믹도 이제 하고 있는데, 테라피틱스도 OKN007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 캐시플로우로 또 이제 백신 유통 사업자로 또 선정이 또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의 매출과 수익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영향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각막 완치되는 효과도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CO2와 이제 CO3 관련되는 삼상 관련되는 기대감이 연내 이제 삼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유일한 NK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옥서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값이 엄청 비싸죠. 한 달이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이라든지 이런 투약도 이제 눈에다가 이제 하니까 좀 공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RGN 요구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점환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 옥서베이트의 대항마가 될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은 5년 이제 생존율이 7%니까 정말 이제 악명이 높은 암입니다, 이 교모세포종. 그래서 이민호믹의 이상 결과도 이제 올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여기 OKN007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발표되니까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그룹사로도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계속 이제 모멘텀이 있으면서 HLB 외에도 이제 이런 흐름이 오면 그룹사의 어떤 주가 측면에서도 간암 허가 이후에도 계속 이제 관심이 시장에서 집중될 뭐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세계적으로 본래 이제 GT-Liviant 이었을 때도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져왔을 때 자금 여력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제 경쟁 강도가 심한 부분들을 할수 없으니까 틈새 이제 약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뭐 RN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구건조증이나 이게 눈 쪽은 임상 기간이 이제 다른 질환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빅파마가 하기도 좀 애매모한 어떤 부분들을 노린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임상의 어떤 결과들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여기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열사 주가와 같이 이제 연동하는 부분들. 그래서 HLB는 6만원권에 대한 어떤 강한 지지를 보이면서 숏 스퀴즈 구간이기 때문에요. 숏 스퀴즈 구간에서는 조정을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거래가 터지면서 공매도 입장에서 어떤 손절 물량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압도하는 이제 뭐 기관의 패시브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서 이제 주가의 어떤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를 계속 이제 체크하면 6만원대는 이제 이 부분들이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윗꼬리 형태가 많이 나오면 안 되죠. 이 흐름들을 챙겨보시면서 그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